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쉐보레 올류말리브 2.0 터보 LTZ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92,000km 주행했습니다. 전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무사고 차량이고요. 280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 추가 넣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면 유리 보시면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은 붓터치 아주 살짝씩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있고 전방 레이더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손상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 제대로 마쳤습니다. 앞쪽 5.40으로 65% 정도 남았고요. 다음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네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스크래치 문콕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2열 휠 컨디션도 손상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뒤쪽 7.83으로 거의 100% 남은 신품급 타이어 확인했고요. 후면 보시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램프 역시도 깨짐 없고 위쪽에 스포일러 장착해 주셨고요. 이제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트렁크 공간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깔끔하게 유지 잘 해주셨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스크래치는 없지만 이곳에 살짝 문콕 있는 점 확인 부탁드릴게요. 나머지는 컨디션 양호하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감지 센서 있고 바깥쪽 터치 아주 살짝씩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앞쪽 휠. 네, 대체적으로 내쪽 다 휠 컨디션 매우 좋아 보이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92,610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하이패스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역시도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 양쪽 다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쭉 살펴보시면 전자식 파킹,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하시고 아래쪽 살펴보시면 보스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넓습니다. 바닥에는 매트 깔아두셨고요. 앞쪽 보시면 시가 잭이랑 USB 단자로 핸드폰 충전도 가능하시고 가운데 컵홀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요. 옆쪽 보시면 양쪽 다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고요. 다음으로 엔진 쪽도 살펴보실게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는 조금만 더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전 검사 내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보실게요. 미션 쪽은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옆쪽에서 살펴보고요. 엔진 쪽도 쭉 살펴보시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에 찢긴 날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점검 마칠게요. 이제 저와 함께 쉐보레 올류말리브 2.0 터보 LTZ 프리미엄 모델 살펴보았고요.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